스트레스라든가 뭐 어떤 안 좋은 물질, 질병 등에서 생기는 걸 휴식기 탈모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유튜브 댓글 통해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음바페님이 몸에 핵끼치는 요소들 안 하고 뭐 자유행위 안 하면 가늘어진 두 발이 다시 굵어질까요? 유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휴지기 탈모라면 이런 외부 인자 때문에 생기거든요. 스트레스라든가 뭐 어떤 안 좋은 물질, 질병 등에 있어 생기는 걸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유해 환경에서 노출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스트레스 요소들을 줄이시면, 외부 환경 요인을 개선하시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죠, 원래대로. 근데 이제 유전성 탈모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유전성 탈모에서는 이런 외부 환경 요소가 가속화시키는 요소이긴 하지만 주 성질은 아닌데, 발현을 좀 많이 시키고 빨리 우리가 탈모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생활이나 가볍게 담배 뭐 술 이런 것들이 영향이 다 있겠지만, 담배를 안 핀다고,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DHT를 줄이는 게 유전성 탈모에서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유해 환경에 안 노출되면 더 좋죠. 발현도 덜 되고 가속화시키는 요소 확률을 줄이니까. 그렇지만 이것만 안 한다고 머리가 다시 회복되고 좋아지지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휴지기 탈모와 유전성 탈모에 대한 답변이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탈모인지 일단 음바페님은 진단을 받아보시고 해결 방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